야, 잡지 마. 아, 정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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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쫓아와? 어디 가세요? 뭐? 어디 가세요? 아유, 팔굽혀기 하려고. 팔굽혀기 하시는 거 조금만 뭐야? 찍고 갈게요. 뭐 지금 특히 다른 때보다 지금 뭐 용병 두 명이 아코하고 지금 조나탄이 네. 생각보다 지금 컨디션이 조금씩 더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잘하면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잘하면요? 컨디션이 계속 살아나요. 네. 드세요, 강원이 형. 옐로우 블루 찍어줄까 하나?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기 전에는 뵙지 못하겠지만 팀에 합류하면서 전지훈련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즌 마영이 승격이라는 목표에 제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좋은 선수로 남을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컨디션은 몇 프로까지 올라왔을까요? 좀 100%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은 동계에는 이제 완벽하게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니까 몸은 진짜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0%면 진짜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 크고 1, 2차는 좀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1차 이제 마지막 주에 합류했는데 일단은 팀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목표 의식도 뚜렷하고 제가 느꼈던 건 그렇게 느꼈고 제 개인적으로서는 조금 어쨌든 늦게 합류한 만큼 조금 몸을 끌어올리는 거에 있어서 제 가장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FC 안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FC 안양 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는 그
FA컵 할 때 서울이랑 안양 할 때도 그때 보러 갔었거든요. 응원하러 갔는데 그때도 주민이랑 같이 갔는데 아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고 저희가 항상 그러면서 말했거든요. 그게 저도 그런 경기장에서 뛰는 게 저도 목표였는데 목표가 한 발짝 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최대한 보여주고 승격이랑 보답을 이루어가지고 팬분들과 승격 세리머니를 꼭 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 안양 서포터즈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응원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목표는 진짜 다 모두가 말하지만 승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형들이나 코칭 스태프 감독님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정말 다이렉트 승격을 이루어서 꼭 옛날부터 그리워했던 이제 1부 리그로 가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일단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FC 안양 골키퍼 정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팬분들께 드릴 이제 방탈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캡틴 백동기 선수 방 먼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동규 형, 계세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저 민기입니다. 네. 할 얘기가 좀 있어서 형. 어디 계세요? 통화 중이신데. 얘기 할 수 있어요? 누구지? 좀 뭐 좀 찍고 있어서. 아 진짜로 저. 아. 조금만 다른 방에 일단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홍창범 선수. 네. 방 좀 들어갈게요. 예. 바지만 입고요. 네, 바지 얼른 입으세요. 다 입었어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게 아니라 저 이제 팬분들께 드릴 선물 지금 방탈기 하려고 왔는데. 아, 선물이요? 네. 혹시 뭘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좀 받으러 왔거든요, 선물을. 세수 아니? 로션 찍는 거, 로션 바르는 거 누가 못 찍네? 혹시 뭐 광고인가요? 광고 아니죠? 혹시 뭘 주실 수 있나요? 뭐가 좋을까요? 뭐 다른 선수들은 뭐 있어요? 아직 이제 첫 번째 손님이어서 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축구화? 축구화 줄 수 있어요? 축구화. 오, 홍창범 친필 축구화로 그러면. 네, 축구화. 네, 나중에 사인해서 드리는 걸로. 일단 네. 축구화 어디죠? 축구화 여기. 그래도 털어 가야 되니까 털어 가는 걸 직접 그래도 해야 되니까. 새거? 새거는 팬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럼요. 새거는 네. 그래도 새건 좀. 아 새거 아니에요? 이건 새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그 첫. 이번 시 첫 홈 경기에서 신었던 축구화. 안산이랑 할 때 그때 첫 좀 의미 있는 축구화죠. 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축구화고요. 뭐 이러고 이것도 있고. 네. 의미 있는 축구화를 팬분들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축구화 맞네요. 아니면. 요건 이제 푸마. 아 푸마 축구 좋죠. 푸마 축구인데 네. 이게 이제 네. 잠시만 너무 헐었다 이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헐었네. 근데 이게 이건 재선을 자를게요. 이건 안 이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아 이건 안 돼요. 의미가 있어도 이건 안 돼. 김천이랑 할 때. 아 안 돼 안 돼. 한 골 1도 못 넣고 그때 한 축구화. 아니. 제가 봤을 땐 팬분들이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파란색 네. 어쨌든 네. 지금 안양 홈 경기에서 처음 신었던 네. 이 축구화. 이 파란색 축구화
뭐 하겠습니다. 네, 사인해서 나중에 팬분들께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홍창무 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호 방털기 성공. 일단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드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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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쉬세요. 네. 목적 달성했습니다. 일단 현우형. 현우형. 현우형 계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뭘 좀 말씀 좀 드리러 왔는데요. 혹시 뭐 팬분들한테 드릴 선물 좀 받으러 왔는데요. 혹시 뭐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뭘 줘야 되냐? 아 진짜 없으시네요. 아 거짓말 아니라 진짜 없는데? 뭐 줘야 되냐? 이거 하는 거 아니시죠? 그거 내 거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저 이거 좋아 보이는데. 가습기 좋아 보여. 이거 옛날 거긴 하지만 이거 좋지 않을까요? 이거 따뜻한 네, 거. 네, 아 좋아 보이네. 돌아가세요. 아니 형, 의미가 이제 형이 주시면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빨아야 돼. 아니 또 형의 향기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빨아서 네가 주고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빨아서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현우 선수의 경량 패딩. 그럼 일단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11 도우망의 오늘 이거 괜찮아요? 어 그럼 그럼. 아 근데 이거 좀 빨아서 주고. 네네네. 왜냐면 오늘 오전 운동하고 네. 오후에 운동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입었거든. 좋아하시고. 어, 나는 꼭 빨아줬으면 좋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팬분들께 드릴 이제 선물 방들기 바로 시즌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뭐 팬분들께 형 드릴 선물 있을까요? 팬분들 약 드릴까? 어 약도 좋아하시죠? 아니 그러면 나는 잠깐만. 네. 팬들 드릴 거? 축구화. 아 축구화 좋아. 근데 안양 와서 내가 이게 처음 신은 축구화인데 축구화가 다 해줬어 지금. 너무 재활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뭐 의미 네. 의미로 본다면 뭐 이 축구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사인해서 예 네, 주시면 한 달밖에 안 신었는데 축구화가 많이 갔네. 이걸 그러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축구화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현우 형 거고요. 이건 이제 창범이 거. 또 이제 다섯 개를 채워야 돼서. 잘하네 민기. 아닙니다. 안양의 아들 잘하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이거 팬분들께 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에이스 김경중 선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중이 형. 제발. 잠시. 제발. 팬분들께 드릴 선물을 좀 제가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형의 선물. 제발. 에이스 김경중 선수. 선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형한테 의미 있는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거야 그거? 뭐야? 현우 형, 창룡 형, 창범이 다 축구화 줬어? 축구화 많이 줬어요. 축구화? 네. 그래? 팬분들께 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민기가 또 방을 털러 왔네. 오, 정원이 왔네! 저희 그래, 정원이도! 아, 정원이도 해야죠. 어, 정원이 해야지. 형은, 양날도 인사 한번 하세요, 양날도.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해야 되는데요, 저는? 저 들어와도 돼. 이런 거 줘도 되나? 뭐야? 아니 내가 신카드가 신카드가 세 개가 있어. 네. 근데 아 이거 진짜 신카드 줘도 될 것 같아. 근데 깨지겠는데 경기 때 차는 건데 요번에 하나 다시 주문했거든. 와. 근데 애기들 이름이 적혀있단 말이야. 이거 줘도 되나? 축구화를, 풋살을 줄까? 뭐가 나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와, 그렇게 두 개 다 주신다고요? 이렇게? 와, 이거 주는 건 좀 욕먹을 것 같아서. 같이? 어? 같이 같이. 어, 좋죠. 같이. 이거 나 시합 때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사연이 있어요. 이게 많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거. 주시는 걸로? 네, 이거 저희 딸, 네. 아들.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아. 네, 또 이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참 생일 축하도 못하고 참 많이 아파요. 네.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풋살아랑 축구 많이 줬다고 하니까 이렇게 신가들을 드릴게요. 다 뺏어가네. 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선물. 어? 우와! 이거 세탁 맡기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가져가겠습니다. 어, 축하 백은 알아서 해줘. 네, 알겠습니다. 필쌤?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뭐? 카메라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아까 이제 여러 방 다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 뭐 가져갈 거 있나? 네, 마지막 장식을 쌤 선물로 끝판왕 끝판왕 방에 왔습니다. 끝판왕 선물 받으러 왔습니다. 뭘 줘야 돼? 저 약밖에 없는데? 봐봐 약밖에 없어. 뭘 줘? 쌤이 그냥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 주실 거? 아, 팬 줄 거야? 네, 팬분들. 야, 나 다 놓고 왔는데? 핸드폰 줄까? 오, 진짜 없어. 가져오신 게 뭐예요?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 다 놓고 와가지고. 5만원 다 놓고 왔는데? 간단한 건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경량 패딩, 최쌤의 경량 패딩. 이거 쌤 맨날 입으시는 거잖아요. 어? 입으시는 거잖아요. 달라고 온 거예요. 이거 주셔도 돼요? 아니, 뭐. 네. 어차피 이제. 안 나왔어. 지금, 아니, 뭐, 스폰서로 바꿔보고 그랬으니까. 이거, 말이 115인데, 105부터 110까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이들은 빠지고. 알지? 뚱뚱이 누군지, 저기, 유모 씨, 이런 사람들, 빠지고. 끝판왕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끄러, 이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섯 개 다 모았습니다. 이제 이거 올라가서 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